글로우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비가 많이 오는 목요일 아침에 연결이 됐습니다.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. 어제까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군이 지금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. 하나의 모멘텀이 한미 회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포지션이 큰 태양광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결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우선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 시기부터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. 최근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확대, 이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태양광,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와 연결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의 전달이라든지 이 부분은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과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. 태양광이라든지 풍력, 그러한 부분과 함께 전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안 움직였다 보니까 저희가 순환매의 관점, 즉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특정 종목, 특정 업종, 즉 태양광이 오르면 태양광만 쫙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양광 하루, 풍력 하루 이런 식으로 변압기 하루, 그 산업군 안에서 안 오른 그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하나의 그 매매에 대입을 하면은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전선과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선과 관련된 오늘의 특징 주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종목은 LS입니다. 저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 종목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LS전선 아시아라든지 대한전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소형주군, 테마주군 이런 군이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지수가 변동성이 클때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3에서 5% 정도의 구간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LS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사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전선 같은 경우는 구리가 원재료로 쓰이면서 이 부분이 최근에 구리 가격의 하락,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수요의 감소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 여부보다 전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원재료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사업과 함께 풍력 사업을 통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제 육지로 또 되돌아오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될수 있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사업과 해상 풍력 사업을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실적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성장 같은 경우가 한20%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영업이익 기준으로 6,500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전반적인 실적 부분,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주회사가 좀 저평가받는, 왜냐면 관련된 자회사라든지 연결회사 이러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더블 카운팅, 즉 실적을 원래 매김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잡히는 그 현상과 지분법, 그러니까 지분적인 측면에서 해당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은 그냥 이익이 잡히는 이러한 구조다 보니까 뚜렷하게 지주사는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LS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가격 접근은 64,100원대에 접근 가능한 점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이 종목을 사서 장기로 들고 가는 구간은 아닙니다. 손절 같은 경우를 타이트하게 3%대로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.
네, 첫 번째 특징주 LS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해저 케이블 산업과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LS 전선 이야기, LS를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가격 접근선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군과 함께 원전 관련주들도 이번 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저희가 살펴볼 체크포인트 어떤 부분일까요? 네,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2거래일 연속 강한 상황에 있습니다. 대통령 그래서 나토 회의에 참석했고 그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와 29, 30일 연속해서 회담이 이어지다 보니까 되는 주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봤고요. 그다음에 ETF가 설정되다 보니 원전과 관련된 ETF 즉 ETF라고 하면은 지수와 연동돼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예, 원전은 지금 당장 실적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은 모멘텀이 강합니다.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각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하는 걸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. 오늘 기준으로는 재료 소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.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거래일간 15%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까운 모멘텀, 오늘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이 가능한데 오늘의 타이밍은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련해서 수출이라든지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. 금일은 단기 접근이 유효합니다. 즉 모멘텀이 오늘 빌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접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. 최근의 시장 상황 저희가 생각해보면 종목들이 연속된 시세가 부재합니다. 그렇다 보니 손들어 언제나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가격 접근은 19,600원대 접근 가능하고 아주 짧게 오늘 내로 이 매매는 마무리 짓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